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. 우리 정부는 4,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 중 3,600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확정했습니다.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국민 60-70%의 접종이 충분한 물량이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, 즉 18세 이하나 임산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접종을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100% 이상의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다. 또한 정부는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당에서도 백신 확보와 또 접종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,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K-방역의 상징인 신속검사, 추적치료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. 또한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민주적 방역은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. 이제 야당에서는 K-방역을 흔드는 백신 정쟁화를 중단하고 정부 방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. 야당의 근거 없는 방역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입니다.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 연시 방역에 총력전을 다하겠습니다. 민주당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연대하며 방역 성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.